지압매설 시 사용하는 침상 재료는 배관 하단에서 배관 상단 몇 cm까지 꽃을 덮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배관을 지금 매설할 때 수직으로 묶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초를 다진 다음에 배관을 놓고 주변을 배관을 둘러싸는 재료로 채웁니다. 이게 침상 재료예요. 알겠죠? 마치 지하 저장 탱크에 탱크 주변에 마른 모래로 채우듯이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침상 재료입니다. 지금 침대 같은 데 선전하면은 뭐 쿵쿵쿵 뛰어들어 침대가 안 움직입니다.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배관을 갖다 충격을 흡수해 주기 위한 재료를 주변에 넣고 이건 이제 배관 상단으로부터 최소한 얼마냐면 30cm입니다. 30cm의 침상 재료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변형용 흙 파랬던 것을 덮는 거죠. 기존에 이제 굴착해서 파냈던 것을 이렇게 해서 덮습니다. 답은 30cm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는 안 됐지만 기초는 그러면 몇 cm 두께로 하느냐? 이제 10cm입니다. 최소 10cm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뭐 돌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게 양질의 흙도록 이렇게 다져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주로 모래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요. 모래나 흙 같은 거, 여기는 모래나 흙 같은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래나 흙 같은 거, 자갈이나 굵은 돌이 포함되지 않는 거, 배관을 상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하고 처음에 파인다는 흙을 이제 되매고요. 79번 가스 도매사업의 공급시설 중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 기준은 틀린 것. 대부분의 별다른 말이 없으면은 고압가스 배관에서 땅속에 매설 중이라고 똑같아요. 고압가스 배관에서 했던 거. 1번 배관의 외면으로 또 수평물로 건축물까지 1m 이상을 유지한다. 지하 매설 배관과 건축물과는 1.5m를 유지합니다. 가스 도매 사업하고 일반 도시가스 시설하고 틀립니다. 가스 도매 사업은 각 수용가에 공급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수용가가 아니고 도매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일반 도시가스는 우리가 일반 가정에 쓰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기준이 약간 다른 면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뭐 산이나 등이나 도로 노면으로 막 이렇게 횡단해서 막 묻고 이런 것은 가스 도매사업 배관이 대부분이고 각 가정에 하는 것은 공동주택 부지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4m, 8m 이상 도로 뭐 이런 것 등등 이면도 뭐 이런 것 등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일반 도시가스 배관이 없죠. 거기 2번 겁니다. 배관의 외면은 그 지하 방위 시설물과 0.3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3cm 이상 시설물과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3번 배관을 산과 들에 매설할 때는 지표면으로부터 배관 매설 깊이가 1m 이상으로 한다. 4번 배관은 지방 건동결 땅이 얼었을 때 손상을 받지 않는 깊이로 매설을 한다. 1번이 틀린 말입니다.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수평 거리로 건축물 옆에 있는 건축물까지는 1.5m 유지해야 됩니다. 80번 도매 사업 시설에서 배관 지하 매설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 1번 산과 들 이외의 지역은 배관 매설 깊이는 1.5m. 산과 들 이외의 지역은 1.2m예요. 산이나 들은 뭐냐? 1m예요. 산이나 들은 1m. 고압가스 배관은 똑같습니다. 이거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배관을 외면으로부터 수평물로 건축물까지 1.2m. 건축물까지는 1.5m라고 했죠.
4번 배관의 유메토체의 다른 시설물과 일정입니다. 다른 시설물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하의 다른 시설물과 0.3m 이상 거리이죠.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전부 다 틀린 수치이고 2번이 맞는 수치입니다. 선과 뒤에서는 1m 깊이, 쌍꺼풀이 아닌 곳에서는 1.2m 깊이가 기본입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수치입니다. 네, 그 다음 81번 가스 공해 사업자 배관을 지하 또는 도로에 설치할 경우 매설 깊이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1번 산이나 들에서는 1m 이상 깊이로 매설합니다. 맞습니다. 2번 시가지 도로 노면 밑에는 1.5m 깊이로 매설합니다. 3번 시가지 도로 노면 시가지 외의 도로 노면 밑으로는 1.2m 깊이로 합니다. 4번 철도를 횡단하는 배관은 지표면으로부터 배관 예면까지 1.5m 이상 깊이로 합니다. 철도 횡단은 1.2m 깊이에요. 1.2m 깊이. 깊이가 1.2m. 그 다음에 철도 중심, 궤도 중심으로부터는 4m 거리를 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림 나와있죠. 4번이 틀린 말입니다. 이건 고압가스 배관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82번. 가스 도매 사업 공급시설에서 배관의 지하에 매설할 경우 기준으로 틀린 거. 1번. 배관을 시가지 외에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할 때는 노면으로부터 1.2m 이상 중요합니다. 이격할까? 노면으로부터 1.2m 이격하라는 말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깊이로 묻어라는 거예요. 2번. 배관의 깊이는 상바들은 1m 이상으로 할 것. 맞죠? 3번. 배관을 시가지 도로 노면 밑에, 시가지 도로는 1.5m 깊이죠. 4번. 배관을 철도 부지에 매설할 경우 배관 외면으로부터 궤도 중심은 5m가 아니고 4m 이상 거리를 유지합니다. 83번. 도시가스 배관 철도 궤도 중심과 이격거리 기준으로는 4m 이상 이격을 시켜야 합니다. 철도 중심으로부터. 84번. 일반 도시가스 배관을 철도 부지 밑에 매설할 경우에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의 거리는 깊이가 1.2m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지금 쭉 나와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죠. 철도 이제 궤도가 이렇게 있고요. 궤도가 있다고 칩시다. 이제 침묵이 있겠죠. 이렇게 철도 침묵. 여기 위에가 이제 궤도가 있어요. 이렇게 기차가 여기 이제 바뀌어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가 중심선이죠. 네. 중심선으로부터 궤도 중심으로부터 4m 거리가 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깊이는 뭐예요? 1.2m 깊이가 되는 거죠. 가스 배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스 배관이. 85번. 일반 도시가스 사업의 가스 공급 시설에서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 배관을 매설할 때 서로 몇 미터 이상 거리를 떼야 됩니다. 이게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 배관에 일반적으로 방어 구조물 안에 있으면은 1m, 방어 구조물이 아니면은 2m입니다. 만약에 관리 주체가 같다, 즉 같은 회사에서 매설을 했다, 그러면은 0.3m 이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0.3m 이런 식으로는 같은 회사에서 한다 이렇게는 사실 안 하고요. 85번부터는 중압 이하의 배관, 중압 이하의 배관. 중압 이하니까 중압하고 저압 포함이죠. 네, 중압 이하와 그리고 왜? 고압 배관. 다른 말로는 고압 배관이니까 1MPa 이상이고요. 중압 이하 배관이 1MPa 미만이죠. 0.1에서 0.1 미만 이렇게 되어있죠. 저압이니까. 이런 배관이 서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야 되냐. 2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배관을 방어 구조물을 즉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있는 이 속에다가 이렇게 배관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더 가까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85번은 2m, 2번이 아니고요. 86번도 똑같은 2m. 87번,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차량에 통행하는 도로가 폭 8m 이상인 도로에서 매장할 때 되는데요. 지금 이곳은 도시가스, 일반 도시가스를 말이에요. 가스 도매 사업이 아니고 8m 이상 도로일 때는 1.2m, 그 다음에 8m에서 4m 사이는 1m, 그 다음에 4m 미만 도로는 0.8m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시가지 외 도로 막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경우는 도매사업 배관이에요. 지금 80번의 문제 해설에 도매사업과 일반 그냥 도시가스 공급하는 거, 각 수용가에 공급하는 거 배관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표가 나와있죠?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8m 이상 도로는 지금 이 87번은 일반 도시가스입니다. 도매 사업이 아니고 그냥 수용가에 공급하는, 알겠죠? 일반 도시가스에 공급하는, 가스 공급하는 거예요. 8m 이상 도로 폭이 도로 밑에 매설된 경우, 그 다음에 폭이 4m에서 8m, 알겠죠? 그 다음에 4m 미만이에요. 도로 밑에는 1.2m 깊이, 그 다음에 이곳은 1m 깊이, 3m 미만의 도로는 0.8m 깊이로 매설을 합니다. 굳이 메트가 나오면은 이제 이렇다 저렇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시가지, 원래 시가지 도로 놓으면은 시가지 도로는 1.5m로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은 혼동하거나 일반 도시가스 가스 공급이 아니고 가스 도매 사업 하는 도매 사업에 대한 배관이에요. 가스 도매 사업 공급 배관이에요. 일반 도시가스 공급 배관이 아니고 도매 사업이에요. 들이나 누가 수용가가 있어요? 자연인도 아니고 거기가 누가 도시가스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도매사업을 말해요. 가령 이제 가스공사 같은 데서 가령 LNG를 취급한다 그러면 LNG 저장 기지소에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한테 하대요. 가스를 갖다가 천연가스를 공급해주는 그런 배관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급하는 그룹도예요. 이것은 가스 도매사업을 말해요. 근데 이제 일반 수용가에 되는 것들은 조금 다르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중화비화변화 보합변화 이것도 도매사업이 아닌 거예요. 일반 도시가스, 일반 도시가스는 말이에요. 일반 도시가스에 해당되는 필요한 기준입니다. 이렇게 도매사업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87번 문제가 8m 이상 도로에 매설할 때 1.2m 깊이에요. 88번 도시가스 배관을 폭 8m 이상 도로에서 지하에 매설할 때 지표면으로부터 배관 외면까지 매설 깊이. 이제 8m 이상 도로니까 일반 도시가스 수용가에 공급되는 거죠. 근데 8m 이상 도로 폭이 있는데 거기에 밑으로 이제 관통해서 지나가는 가스 배관이죠. 1.2m 이상 깊이로 묻는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도로를 통과를 해서 점점 깊이가 낮아져요. 골목길로 들어와요. 큰 도로에서 중간도로, 그 다음에 이제 4m 같으면 뭐 거의 일방통행도로,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으로 들어올 거예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공동주택 부지 내로 이게 가스관이 들어오면은 깊이가 더 얕게 묻혀요. 일반 하수관처럼. 그래서 그런 경우는 0.6m가 돼요.
알겠죠? 전점이 이제 깊이가 낮죠. 그래서 공사에 식당에 가정의 공대 이제 딸이 60cm 깊이만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일반 도시가스 공급대만이 바로 이제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이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할 때 정합기 전까지 뭐 고압으로 왔다가 다시 중압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저압으로 떨어질 때 고압 배관하고 옆에 중압 밑에 배관하고 이제 인접해 있으면은 2m 이상 거리를 띄워서 이렇게 매설을 하는 거죠. 88번의 답이 도시가스 배관 꼭 8m 이상 도로에서 지하에 매설 시 지표면으로부터 배관 영역까지가 매설 깊이가 그래서 1.2m 다시 3번이 되겠습니다. 89번 교량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합니다. 이제 교량이라서 하천을 건너가죠. 방법은 하천 밑으로 관통하는 경우도 있고 교량 옆에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래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천 흘러가면 여기가 교각이 다리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요 밑으로 이제 관통을 하면은 좋겠지만 그러면은 하상이 뭐 쓸려간다거나 어쩐다거나 그러면 이 하천이 어떤 밑바닥에 드러나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교각이 있으면은 난간 있잖아요. 난간 밑에 쪽에 이렇게 보면은 가스관이나 주요 뭐 전력선 관이나 이런 것을 관통을 해요. 이렇게 옆에 매달아요. 그것만 알겠죠. 이렇게 해서 같이 따라가는 게 교량에다가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보호 조치의 설계 시공에 대한 논문. 교량에 설치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교량에 설치. 이런 경우에요. 지금 89번, 90번, 91번, 92번 A까지가 해당돼요. 89번부터 92번까지 공개해요. 그런 개념입니다. 1번 교량 첨가 배관 강간을 사용하고 기계적인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2번 제3자의 출입이 용이한 교량 설치 배관의 경우 보행 방지 철조망 또는 방호 철조망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예, 1번부터 어디가 틀린가 모르겠습니다. 교량에 설치한다 그러면은 교량에 설치한다 지금 이것은 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 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돼요. 알겠죠? 보호조치들을 해줘야 되는데 보호조치는 이 강제를 일단 첨가해야 됩니다. 강제, 강관, 쉽게 말하면 강철제를 사용을 합니다. 1번, 배관제류는 강철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인 접합이라는 것은 직접 용접, 녹여서 확 붙이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 부속품을 사용하는 걸 말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용접 이용을 원칙으로 용접 이용 원칙 이용제 알겠죠? 이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철조망이 있어야 돼요. 방어 철조망 다른 3자가 출입을 못하도록 알겠죠? 3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못하도록 보행 방지 손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방어 철조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진 발생 시 비상 시 긴급 차단 목적으로 첨가 배관의 길이가 200m 이상인 경우 교량 양단에 밸브를 설치하도록 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양단에 뭘 설치한다고요? 차단할 수 있는 네? 밸브를 설치하는데 몇 미터이냐면은 500m 이렇게 200m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현재 길이가 교량 길이가 얼마였죠? 500m 이상이 되면은 양 끝에 뭘 설치하라고? 차단하는 밸브를 설치해라. 혹시 중간에 뭐 팽창 수축이 깊다 또는 진동 이런 걸로 인해서 누설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위험하니까 양쪽에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교량 청과 배관에 가해지는 여러 하중에 대한 합성 응력이 배관의 허용 응력을 초과하도록 설계한다. 지금 이 배관이 이제 가스 배관이 아니고 청과 배관, 청과 배관 이게 뭐냐면은 본 배관이 있는데 배관을 걸어서 행거처럼 걸어서 무게를 잡아주는 거야. 이거 지지대처럼 배관. 그러니까 이제 청과 배관이 있으면은 밑에 본 배관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걸어서 이것을 갖다가 이게 고정해서 부착해서 하면은 위험하니까 걸어주는 무게를 하중으로 견뎌주는 알겠죠? 이게 무슨 배관? 청과 배관 하중으로. 그러면 이제 가스 배관을 어때? 이게 하중으로 견뎌야겠죠? 그래야 안 돼요? 하중으로 견뎌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스 배관을 잡아주는 지지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관이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알겠죠? 첨가 배관에 가해지는 여러 하중에 대한 합성 응력이 배관의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견디지 못할 정도로, 하중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되면 안 됩니다. 초과하도록 설계하면 안 돼요. 그 다음 90번 일반 도시가스 배관의 하천 설치 기준 중 하천을 횡단해서 매설하는 경우를 적합하지 않아요. 하천 횡단해서 땅속에 매설하는 경우예요. 땅속에 매설하는 경우 1번 하천을 횡단해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 파선 하천 바닥 높이와 거리가 원천적으로 4m 이상 깊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천 횡단하면은 하천 바닥면으로부터 몇 미터? 3미터. 3미터 깊이로 해야 이런 소리고요. 2번 소하천이나 수로를 횡단해서 배관의 매설할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선 하천 바닥 높이는 원칙으로 2.5미터다. 하천 바닥이 기본적으로 4미터고 소하천 지도상으로 지류로 되어 있는 거 알겠죠? 소하천 작은 농로 예를 들면 작은 수로로 개발된 데 있어요. 1번 본 하천이 아니고 수로는 깊이가 얼마라고요? 4m가 아니고 2.5m. 그러니까 조금 확대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좁은 수로를 횡단해서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배관 위면과 하천 바닥 높이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1.5m 이상을 한다 했는데 1.2m. 그 밖에 좁은 하천, 소하천과 같은 좁은 하천, 예? 좁은 수로, 그 밖에 좁은 하천, 좁은 수로, 막 이런, 예. 지금 여기 1.5로 되어 있죠? 1.2입니다. 바닥이 기본적으로는 하천은 4m, 조그만 하천은 수로나 이런 데는 2.5m.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수로, 좁은 수로. 이런 데는 1.2m 이렇게 깊이로 한다. 깊이를 주로 물어보는 거예요. 91번 하천 바닥이 경암으로 경암은 이제 뭐냐 단단할 경자예요. 단단한 경 그래서 경암이라고 하는 경우에 91번에 경암이라고 용어가 나와 있는데 단단할 경 단단한 암석 경이 단단한 경사예요. 그래서 단단한 그 경암으로 이루어졌을 때 도시가스 배관 매설 깊이를 유지하기가 곤란해. 왜 유지하기가 곤란해? 단단하니까 파기가 어려운 거죠. 바닥을 파기가 어렵죠. 그럴 때 배관을 보호 절차인 경우는 배관의 외면과 하천 바닥면의 경암 상부와의 최소 거리가 얼마이냐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파기가 어렵죠. 부착이 어렵죠. 네. 딸 어려우니까 배관을 어떻게 해야 돼? 보호조치 해야겠죠. 배관을 보호조치 한다는 것은 이런 부적발로처럼 방어 구조물을 내에다가 설치하는 걸 말해요. 콘크리트 블럭이라든지 이런 데 속에다가 아예 배관을 둘러싸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보호판이나 방어 구조물 이런 데에다가
원칙적으로 4m, 그다음에 2.5m, 1.2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얼마가 돼야 되냐? 보호와 조치는 4m가 원래 이 깊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런데 보호 조치라는 경우는 1.2m 깊이로만 하셔도 된다. 가장 낮은 깊이로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최소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단계잖아요. 4m, 2.5m, 1.2m 하층 깊이가. 그런데 보호 조치를 했다 그런 경우는 1.2m 깊이까지만 해도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92번 도시가스 배관이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에 배관 주변의 흙이 사질토라고 하는 것은 모래사자의 사질토. 아니 큰 이름이 막 어렵게 나오네. 92번에 이 사가 모래죠. 아니 돌사자에 모래사자? 돌사자 돌이 잡은 거. 이게 모래사자라는 거예요. 모래사. 모래 제비의 흙이다. 이런 거예요. 사질토. 네? 알겠죠? 사질토. 사질토라 이런 말이 아니고 모래사자예요. 모래사. 자, 그래서 이 모래로 되어 있는 흙이 사질토의 경우에 이럴 때에는 지금 주변에 흙이 정상적인 모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방어 구조물의 비중은 그렇죠? 방어 구조물. 왜 이런 걸 하냐면 모래 같으면은 홍수가 치거나 물이 많이 이렇게 하면 모래가 쌓일 수도 있고 깊이가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흘려 들어가면은 모래가 쓸려 내리기 때문에 점점 어때요? 물살이 빠른 경우는 깊이가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그럴 때 지금 거기에다가 방어 구조물 내에다가 하는 게 좋은데 이럴 때에는 방어 구조물의 무게가 물의 무게 이상으로 돼서 물속에 쫙 가라앉아서 아무튼간에 모래가 이렇게 해달라도 물 위로 뜨지 않도록 방어 구조물이 뜨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물의 비중 이상일까 물속에 가라앉아서 배관을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만약에 회사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하천이 아니고 그러면 바닷물보다도 더 무겁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바닷물보다 즉 이렇게 배관의 부상이나 배관이 떠오르거나 이동하거나 하지 않고 물속에 딱 깔아앉아서 잡아줄 수 있는 무게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물의 비중 이상이다. 그 3번 도시가스 배관에 해저 설치 기준으로 두는 거. 1번 배관은 원칙적으로 다른 배관과 교차하지 않도록 한다. 2번 배관의 입상부는 방어 시설물을 설치한다. 배관이 바닥으로 하다, 바닥 밑바닥으로 하다, 위로 솟아오른 입상부에는 방어 시설물을 설치한다. 다른 것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방어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3번 배관은 해저면 위에 설치한다는데 해저면 밑에 설치해야 돼요. 해저면 밑에 무대. 그다음에 4번 배관은 원칙적으로 다른 배관과 30m 수평거리를 유지한다. 이 배관과 배관 사이가 서로 간의 거리가 기준이 있죠. 서로 간의 배관과 배관 서로 간의 기준이 인간이 보면 일반 다른 시설물 그냥 보로라든지 이런 데 다른 시설물 얼마? 30cm 일단 이렇게 나오죠. 배관과 배관.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일반 도시가스 배관에서 중압 이하하고 고압 배관은 몇 미터? 2m 뛰어라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와있어요? 헤이저 위에 설치 다른 배관과 몇 미터? 네? 네, 30m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또 있죠. 사이드 독성가스와 수도 시설이 되어있는 네, 몇 미터? 300m 이렇게 되어있죠. 서로 간에 이제 옆에 측면 거리 이렇게 나와있는 거 있죠. 그것은 사이드로 거리, 즉 깊이도 봐야 되지만 옆으로도 거리도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답은 이제 3번인데 해제하면 위에 가요. 해제면 밑에 땅 속에 이렇게 매설 설치를 하는데 옆에 사이드 배관, 다른 배관과 30m 이상 수평 거리, 이게 이제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94번 문제 보면 가스 도매 사업자 공급 시설의 시설 기준 기술 기준에 의한 배관의 해저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을 푸는 거. 해저 설치 답 4번이죠. 배관은 원칙적으로 다른 배관과 20m 이상 수평 거리를 유지한다. 틀렸어요. 30m 수평 거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었네요. 30m 수평 거리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95번. 가스 배관 주변에 매설물을 부설하고 삽니다. 즉 가스 배관 주변에 다른 시설물이 있어요. 이웃 거리는 얼마라고? 다른 시설물이면 30cm. 96번 똑같은 문제예요. 다른 시설물하고 얼마? 30cm 거리가 이겹 옆으로 사이드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